혹시 오늘의 전략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의 전략은 네, 비붓기입니다. 자, 일단 수현 양에게 기회가 갔어요. 그 와중에 또 재현 군은 하트를 그려줍니다. 아, 사랑꾼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재현 군. 재현 드리머, 지난주에 제가 이겼는데 기분이 어땠어요? 제 마음과 당신의 왕관 색깔은 똑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이거 보라색인데? 보라색인데? 아, 보라색입니까? 보라색도 사랑을 상징합니다. 아, 그럼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지금 아, 우리 사랑꾼 재현 군이 계속해서 하트를 날리고 있는데 규민 군이 굉장히 부담스러워하는 표정이네요. 같이 산꽃길이 올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 학연, 지연, 혈연. 요즘 같은 이제 사업계열이 이렇게 우승을 하니까 제가 다 배부르고 아. 제가 다 뿌듯하더라고요. 네, 저는 아부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 근데 저는 혹시 우승할 줄 알았고 사업계열끼리 이렇게 우승을 해야 같이 남아온 거야. 네, 우리나라 국제, 경제 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아,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 대전여상. 아, 학연의 아이콘! 학연의 아이콘! 최고의 사업계 대전여상 아니죠. 대원주 금융예고등학교입니다. 대전여상 아니죠. 대원주 금융예고등학교입니다. 원주금융예고 모든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을 정도로. 야, 마지막에 그렇게 학연을 강조하더니. 저를 뽑아주신다면 그런 복수는 싹 사라지고 완전히 이제 호감으로만 남을 것입니다. 호감이요? 네. 재현 드리머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충분히 굉장히 능력이 있어서 혼자서 올라올 수 있고 그게 더 오히려 좋아할 것 같아서 네. 아까 그 말씀을 먼저 하셔가지고 말이 길어지고 있죠? 네. 여기까지입니다. 저번 라운드 열심히 기억하시죠? 오는데 3시간 정현 군은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나요? 오는데 3시간 걸렸는데 오는데 3시간 걸렸다! 또 자기 연민! 연민, 동정을 구하는